가짜 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 구제와 언론의 자유 둘 다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 8월 27일 여야가 합의해서 구성한 언론중재법 발의협의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의 고의 중과식을 추정하는 문제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하여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담을 타협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생각하는 방안은 있습니까? 국민의 말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상처를 주는 부분에 대한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 구제와 언론의 자유 둘 다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도 그런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법이 발의가 되고 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러면서도 또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국민적 걱정이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가 가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론 과정들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이 법이 왜 필요하고 또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다시 여야 간의 대화가 시작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져서 그래서 마침내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짜 뉴스와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국민의 일상과 명예가 짓밟히는 사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안에 포함된 열람차단 청구권과 정정보도 청구권 등의 조항은 그런 요구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7일 여야가 합의해서 구성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서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의 고의 중과식을 추정하는 문제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하여 피해자 구제와 언론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담을 타협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생각하는 방안은 있습니까? 예, 뭐 의원님 저도 전적인 동의를 하고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든 모아서 해야 될 바로 입법자의 입법부에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주셔야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론 자유라는 이 본질의 가치는 우리가 우리 헌법상 본질적 가치는 우리가 보호를 하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피해는 그냥 개별적인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건 또 공정한 사회의 원칙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번에 잘 타협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쟁점 문제에서도 상당한 정도 국민들이 상식적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타협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짜뉴스 규제 참 시급합니다. 아마 총리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유튜브를 포함한 일부 1인 미디어에 의한 가짜뉴스 급해가 심각한데 이것을 이번 법안에 답을 그런 각오로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법안에는 못 당기더라도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다음 우리 공동체가 맞닥뜨린 사실은 국민의 오히려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어떤 그런 상처를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서도 역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피해 구제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언론중재법에 언론의 자정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언론으로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언론인 출신의 본 의원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이번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언론중재법안에 좋은 결론을 내도록 힘을 모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